안녕하세요. IKN2B입니다. 오늘도 연못을 보러 왔습니다. 저만의 비장의 무기를 투입할 예정인데 지금 여기 여기 비닐봉지 안에 제가 저만의 비밀 무기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안에 저만의 비밀 무기가 들어있는데 여기 그 겉에 있는 상표 그 CU 죄송하지만 그 광고 아닙니다. 뒷광고 절대 아니에요. 여기 이 CU 봉지 안에 저만의 비밀 무기가 들어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해가 질 것 같아요. 지금 일 끝나고 바로 와가지고 좀 늦었는데 조금 날이 찹니다. 아이고 시끄러. 조용히 해, 조용히. 너무 시끄러, 너무 시끄러. 아유, 몇대 지어 맞아야 되는데. 자, 지금 이제 연못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 생각보다 꽤 맑은데요? 근데 햇빛이 너무 햇빛이 아니고 그늘 때문에 그런가? 영상 속에 좀 잘 안 보이는데 꽤 맑아요 진짜. 진짜 맑아요. 진짜 맑다. 물도 잘 빠져나가고 이제 딱 여기 고정된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 지금 곤충들이 있어. 저 뭔 곤충이야? 저 거위들. 이거 송장 헤엄치기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송장 헤엄치기 볼래? 근데 자세히 여기 보면은 물땡땡이들도 있네. 물방귀 같은 친구들. 어휴, 벌써부터 이렇게 곤충들이 여기 털을 잡고 있습니다. 송장 헤엄치기도 있고. 꽤 물이 맑아서 다행이에요. 이제 여기서 물고기를 투입할 건데 아직 그 어떤 물고기를 투입해야 될지 댓글이 달린 게 없더라고요. 어떤 물고기를 투입을 좀 하고 싶은데 혹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꼭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은 뭐 저도 여기다가 어떤 물고기를 키울지는 미정이기 때문에 꼭 댓글로 부탁드릴게요. 근데 이제 앞서 물고기를 여기다 키우기 전에 한번 저의 그 비장의 무기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괜찮다 물. 이 은근히 깊어요 이게. 뭐야 이거? 물고기가 있는데? 물고기가 왜 있어? 잠깐만 여기 잘 보이려나? 아씨 나무에 비쳐서 반사돼가지고 잘 안 보이네. 여기 물고기 있습니다. 물고기가 왜 있지? 저기 진짜 물고기 안 나왔거든요? 진짜 주작 아니에요 주작. 주작 아니고 진짜 저 물고기를 안 넣었는데 여기 물고기가 있어요. 뭐지 이거? 물고기가 왜 있어? 물고기를 넣은 적이 없는데? 뭐야 심지어 두 마리야? 무슨 물고기지? 근데 이거 심지어 그냥 원래 이게 흙이었거든요. 여기 물이 고였던 데가 아니고 그냥 물이 나오는 땅을 파가지고 이렇게 연못을 제가 만들었는데 물고기가 있으니까 너무 신기한데? 어떻게 물고기가 있지 여기? 이게 무슨 물고기지 근데? 오씨 두 마리나 있는데? 이게 무슨 물고기죠 이게? 송사리인가? 와 진짜 신기하다. 물고기를 넣은 적이 없는데 심지어 이게 뭐 애들이 올라올 데가 없는데 설마 무슨 연어처럼 여기를 이제 거슬러 올라와서 이게 이제 연결되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물이 이제 나오는 데가 이쪽밖에 없는데 여기 지금 이제 똥물이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타고 올라올 리가 없는데 어떻게 물고기가 생기지?
진짜 너무 미스테리한데? 와, 진짜 신기합니다. 아니, 진짜 물고기를 안 넣었어요. 어떻게 물고기가 있지? 아유, 송장 헤엄치게. 응? 아주 그냥. 응? 송장 헤엄치게. 아, 그래도 은근히 여기가 이제 생태계가 되나봐요. 물고기들이랑 벌레들도 많이 살고, 수소곤충들이 이렇게 살아가니까. 또 여기 보면 이제 미나리 같은 것도 지금 키우고 있어요. 미나리도 좀 옆에 심어놨고. 자, 그럼 오늘의 비장의 무기 소개시켜드려야겠죠. 오늘 비장의 무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거 뒷광고 아닙니다. 이거 그냥 가져온 거예요, 봉투. 자, 첫 번째로 이제 펠렛인데, 펠렛. 그 요즘 바이오 플락이라고 해서 새우 양식할 때 많이 써요. 이걸 왜 넣냐면은 암모니아랑 그 아질산염 제거에 아주 좋아요. 한번 이거 넣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여기 이제 베일 속에 있는데 아주 따끈따끈하다. 이게 뭐냐면은 꺼내기 힘들어. 잠깐만요. 어우, 이렇게 나오지. 이 스펀지 똥물. 옛날에 그 막 제가 어항 세팅할 때 그 민물 어항 세팅할 때 제가 막 얘기한 적 있잖아요. 이 스펀지 똥물이 진짜 물 잡을 때 되게 좋아요. 여기 안에 이제 수많은 미생물이랑 박테리아, 여과 박테리아가 살고 있어가지고 무려 스펀지 여과기 5개를 짜서 제가 이제 여기 담아왔습니다. 진짜 고농축이에요, 고농축. 많은 미생물들이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요걸 투입하려고 합니다. 근데 물고기들이 왜 있지? 너무 신기한데? 자, 그러면은 이거 너무 깡깡 묶고 왔나봐. 터질까봐. 자, 그럼 스펀지 똥물을 제가 이제 투입할게요. 찢어버리면 되니까. 밑에 물고기는 제가 촬영을 혼자 하고 있어서 거치대도 없이 손으로 잠깐 양해 부탁드릴게요. 됐다. 됐어. 찢었어.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스펀지 똥물을 그냥 부어버리겠습니다. 역시 고농축이라 그런지. 특히 이게 또 소일 어항에서 제가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엄청 까만데, 진짜 초고농축입니다, 초고농축. 여기 연못을 꾸미는데 제 비장의 무기로 제가 가져왔어요. 한 방울로 남김없이 다 짜버리고. 다 짜버렸습니다. 스펀지 똥물이 지금 미세먼지를 일으키고 있죠. 요즘 미세먼지가 없어서 너무 좋아요. 옛날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진짜 힘들었는데, 지금 이거 점점 퍼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여과 박테리아가 좀 이렇게 퍼뜨리고선 시간 지나면 될 것 같은데. 저 물고기 신기하다. 한번 잡아보고 싶긴 하네요. 일단 이렇게 스펀지 똥물을 투입을 했어요. 스펀지 똥물을 이렇게 투입했고. 너무 반사된다. 건너편에서 좀 찍어볼까요? 건너편에서. 건너편이니까 좀 반사가 덜 돼가지고. 물 진짜 맑죠? 물도 맑고 또 예뻐요. 투명하고.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미세먼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얼른 이게 물잡이라고 해도 되겠죠? 네, 물잡이 빨리 끝나고 생물을 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 이제 비장의 무기가 또 있는데, 자, 펠렛도 한번 시원하게 뿌려주겠습니다. 시원하게 뿌려보겠습니다. 펠렛 여기다가 쫙. 이 여과 박테리아들이 이거 목재 펠렛 먹으면서 많이 자랄 거예요. 그냥 뿌려줬고. 자, 물 다 잡고 있어서 이대로 놔두고 다음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이상 아이캔 두비였습니다.